안녕하세요, 편대공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어린이 날에 네, 보러 와주신 문화인들 감사합니다. 네. 연휴였잖아요. 근데 오늘이 오늘이 사전 투표일이었는데 혹시 다들 투표는 하셨나 모르겠네요. 혹시나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5월 9일 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물론 나이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다고요. 네. 연휴 동안 뭐 다들 뭐 즐겁게 놀거나 여행 가거나 뭐 그러셨습니까, 다들? 네, 저희는 알바하고 저희는 뭐 알바하고 지금 저희 네 명이 반지하에서 살거든요. 그래서 막 반지하에서 알바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누워서 쾌쾌하게 뭐 기타 연습하고 곡 쓰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암담하네요. 저희는 공연 올 때 거의 빛을 보는 날이에요. 맞아요. 근데 공연장도 반지하라서 저희 익숙합니다. 네,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곡은 I Need You란 저희 곡이었고요. 네,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Nevermind라는 곡, 신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오버마인이라는 곡이었고요. 이 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썼는데 네, 뭐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. 저희는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저 친구가 거의 주가 되는 밴드인데 오늘은 조금 신나는 곡도 섞고 좀 잔잔한 곡도 섞어서 일곱 곡을 준비했는데 모처럼 모쪽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네, 저희는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. 네, 이런 무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네, 저희가 무대에 섰을 때 가장 빛난다는 뜻에서 쓴 곡인 Lights On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지 얼마 됐죠? 5월 되나? 아닌데
말 작년 말부터 했나? 9월쯤. 네, 아무튼 그랬는데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조금 발라드 같은 장르를 하다가 장르를 좀 바꾸고 이 형이 새로 들어오면서 홍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게 빵이었거든요. 그래서 올 때마다 좀 열심히 해서 곡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많이 썼는데 한꺼번에 쓰니까 한꺼번에 합주를 더 못해서 결국에 한 곡밖에 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. 네, 못 들려 드리는 점을 네,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희 곡들 다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. 저 엔지니어 형님 제외하시고는 그래도 여러분 처음 듣는 거에도 어떻습니까? 저희 노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 분만 좋나 봅니다. 네, 나머지 분들은 뭐 안 좋으신 약간 못 들려 잘 받게 되고 네, 감사합니다. 박수까지 나오고 네. 아무튼 저희가 사장님을 못 뵌 지 좀 된 것 같아요. 몇 달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싫어서 안 오시는 건가? 아무튼 예, 저희 새로운 곡 콜미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,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살을 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. 그래서 뭐 음이탈이나 좀 이해해 주세요. 방금도 났지만 아, 요즘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요. 오늘도 한 끼 먹었습니다. 8시에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한 끼 먹은 게 삼각김밥 하나랑 달걀 두 개입니다. 일어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. 바나나 하나 먹고 막 알바 갔다가 집에 오니까 막 고구마 까먹고 있더라고요. 그러고 저희 막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막 봐요. 근데 얼마나 뭐, 괴로운지 아실 거예요. 원장님은 그 보통 어쩌겠어요 지금. 지금 여성분들 지금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신가요? 해보셨나요? 안 해보셨나요?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. 네, 해보셨나요? 어땠죠 느낌이? 그쵸? 역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. 저는 행복해요. 저희 나중에 갑니다.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. 예뻐요 이게. 전 항상 즐겁습니다. 이 옆에 항상 튜브를 끼고 다녀가지고 얘는 바다에 빠져도 안 죽으래. 물놀이 갈 거예요. 네, 근데 다음 곡이 뭐죠? 헬로. 아, 맞아. 저희가 저번 달에 4월 13일 목요일에 싱글이, 첫 싱글이 나왔거든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첫 싱글 앨범 헬로라는 곡인데 저희는 이 곡을 만 번 듣고 만 번 연주해서 질려서 이제 어떻겠는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만 번 정도 들을 수 있겠죠? 저희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얼마나 더 적을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. 이겨주세요. 네, 줄 알아요 여러분. 저는 듣고 노래 연습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 앨범으로 그 녹음한 게 제가 좀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제가 연습을 평소에 잘 어, 왜 웃으시는 거죠?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, 제가 좀 그래서 라이브보다 앨범이 좋습니다. 응원. 네, 그래서 응원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헬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그
사실 뭐 스트리밍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많이 좋지 않아서 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에게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운로드를 하시면 조금 얼마 들어줘? 30원 들어오겠지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. 저희는 이번 투표로 문화를 꼭 바꿔주세요. 네. 이제 남은 곡이 두 곡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. 지금도 되게 더워서 땀이 막 나는데 뭔가 연관 지으려고 덥다는 얘기를 해봤는데 연관 지을 게 딱히 없네요. 스탠딩 라인즈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한번 뵈러 가려고. 네. 다음 공연팀 분들께 죄송합니다. 저희 페이지에 오셔서 욕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. 네. 꼭 욕을 하셔도. 네. 나중에 보러 가던가. 아까 리허설 하실 때 되게 감명 깊게 본 팀이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었습니다.
네, 이 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노래를 네.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이따가 꼭 들어보세요. 진짜 소름 끼쳤었습니다. 네.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? 끝이에요. 아무도 아니라 진심이에요. 진심. 아, 저희 페이지에 와서 욕을 하셔도 저희는 알게 받겠습니다. 네, 꼭 다음에는 성실하게 공연을 보는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곡 클랩 들려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할 건데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즐기시고 마무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박수 리듬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흥겹게 자기 마음대로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For me, fucking you took for me.